7월 12일 일요일. 저는 저 중간에서 하는 자리인데 오늘 물살이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물에서 고물까지 낚싯줄이 흘러요. 그래서 가운데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갖고 하다가 몇 번 엉켜서 오늘 절대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더라고. 그래서 좀 전에까지 기다리다가 물때가 너무 저기 해서 저는 빼고 좀 촬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금방 이제 보신 분은 저 제주도 분이에요. 연세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여기 배 타는 분들 대개 보면 연세가 굉장히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고 젊은 층에는 글쎄요, 50대면은 애들의 애들, 50대는 애들, 60대는 노년 청년, 70대, 80대, 80대 분들도 계시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그죠? 일단은 저는 오늘 낚시를 포기를 했고 선배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손으로다가 들고 찍으니까 화면이 좀 움직일 거예요. 이해를 해주시고. 어떤 때는 뭐 다섯, 여섯 마리 막 고글로다가 고등어. 이 고등어는 이제 손잎고기라고 천대도 봤죠. 천대를 봤는데, 그래서 집에 가면은 가정에서 참 귀한 맛있는 반찬이죠. 고등어 조림도 해 먹을 수 있고 고등어 구이도 해 먹을 수 있고 다양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고등어인데, 갈치 전문 배다 보니까 고등어나 만세기 같은 거 걸리면 아주 진짜 머리 아파요. 아주 골 아픕니다. 그냥 주로 다 그냥 갖고 그냥 이저리 막 날뛰고 댕겨 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만세기 회를 초밥해서 먹고 한다는데 한국 사람들 먹는 거 잘 못 봤어요. 금방 뚝뚝 고등어 두 마리째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등어가 아니고 갈치가 올라와야 되는데, 오늘 저쪽편에 제가 이거 촬영하기 전에 고등어 봤거든요. 고등어가 떼거지로 왔습니다. 떼거지로. 아직 말도 못해요. 고등어잡이 상선이 오면은 이게 아주 대박나는 자리네요. 줄이 엉켜가지고 지금 낚싯줄을 풀기 힘드니까 좀 잘라내고 있습니다. 저거 잘라내고 또 다시 메고 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손실이 많죠. 고등어가 오면은, 고등어나 저 만세기가 오면은 체비 손실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 어부들이, 일반 생활 낚시인들도 그렇지만은 어부분들은 특히나 시간과의 싸움이고 하는데, 여기 전라도 말로는 만백이라고 해야 돼. 만백. 아니, 제주도 말하는 만백이, 요즘 만세기. 만세기가 이제 막 설치기 시작하면은 저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른 데 막 그냥 물고 막 들고 뛰어가지고 채비가 막 엉망진창이 됩니다. 고등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만세기보다 좀 덜한데 만세기나 고등어나 똑같아요. 아주 말썽꾼이에요, 말썽꾼. 우리한테는 정말로 아주 좋지 않은. 가정에서는 맛있는 이 고등어 그냥 패내기 쳐도 패내기 쳐. 지금 이거는 지금 올린 지 얼마 이거는 올린 지 얼마 안 된 고기고, 요거는 이제 초저녁에 잡아서 이제 냉장 해놨다가 빅기로 쓰려고. 빅기로 포를 떠가지고 포를 뜬 데다가 다시 또 포를 뜹니다. 얇게. 그래야 물속에 들어가서 나풀나풀나풀나풀나풀 그래야 고기같이, 네, 그렇게 느껴지고 얘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갈치. 아니, 근데 저쪽에는 큰 것도 있죠. 큰 거. 요거는 4치짜리 이런 것들이에요. 저쪽에도 바닥에 좀 해요. 고등어 큰 거 있잖아. 조금만 보이는 게 조금만 이제 요쪽, 여기 돌아가면
말아요. 진짜 저기 당구 담수 먹어요. 갈치랑 와요. 15개에서 18개 쓰는데, 이거는 둘, 넷, 다섯, 여섯, 열아홉, 18개짜리 쓰시네. 저는 15개짜리 쓰거든요. 아직은 좀 서툴러서. 명인들은 뭐 15개, 뭐 20개, 25개. 네, 쓰고 싶은 대로 쓰는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힘드니까, 그래도 18개 정도 던지고 대단한 거예요.
내가 고정 카메라 고정하는 것만 딱 해놔서 손으로 들고 찍으려고 이렇게 배는 움직이고 힘드네. 아이고 갈매기는 길어 길어. 우리가 이렇게 설고 집까지 던지려고 그 주소 모으려고 계속 주위에서 날아다니는. 여기는 숙제가 견디지 못해요. 여기라고. 냉장고 잘 들어가. 지금 산란철이거든요, 갈치가. 그래갖고 민감해요, 이미. 산란철인 걸 어떻게 하냐면 갈치 수놈을 이렇게 잡으면은 정액이 나와. 하얗게. 얘들이 정액이 나올 때는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산란철이니까. 풀치 한 마리 올라왔는데 갈치가 잘라 먹었네요. 뚝 잘라 먹었네요. 아, 딱 크다. 쓰겄다, 쓰겄어.
거 나오고 갑자기. 고등어 무지개 고등어 보여? 보일 거야 아마. 아 보인다. 고등어가 이렇게 많은 스파트들이 이걸 이 층을 뚫고 갈치를 잡아내야 되는데 고등어가 말도 못 하네. 이거 고기 이거 뭐야 이게? 무슨 고기야? 시원하게 됐네. 혹시 영상 보시고 이 고기 이름 아시는 분은 글 좀 달아주세요. 시원하게 됐겠다.
저 만세기가 고등어 잘라먹어. 떡 잘라버렸네. 상어? 상어가 또 있었어? 왜 상어? 머리를 참 좋아하고, 몸 좋아하고 떡 잘라먹어요? 앞에까지 먹으면 지들이 커져. 그러니까 잡힐까봐 그러지. 언제까지 끝날지도 모르고 기약도 없으니까 제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나왔습니다. 열심히 하니까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입니다. 고맙습니다.